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 또 제가 요 꽃들을 못 만나면 또 병이 나잖아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오늘 일정이 좀 있지만 그래도 꽃들과 눈 맞춤은 한 번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른 아침도 아니에요. 지금 8시 이제 9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서 한번 또 눈 맞춤하러 왔답니다. 지금 카네이션은 다 뽑아버렸어요. 얘네들이 제가 상토를 처음에 심을 때 털어서 심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심었더니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어렵더라고요. 뿌리 활착하는 거는 뿌리 내리는 거는 장마철이 좋지만 이렇게 상토를 털어서 하는 거는 여름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거를 제가 실감을 했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워낙 상토에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말라버려서 제가 그냥 보충해서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고 그냥 죽어버리는데요. 근데 페랭이는 안 그래요. 얘네들은 지금 그래도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페랭이는 카네이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를 알수 있겠네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루비 페랭이 자리를 얘가 두 번이나 옮겼는데 뿌리는 괜찮겠죠? 이거 꽃이 이렇게 피어주는데 처음에 폈던 것처럼 송이를 만들면서 피지는 않았네요. 지금 얘는 뭐지? 얘도 같이 여기에 심겨져 있어서 한 몸인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루비 페랭이 얘인데 얘는 잎이 좀 달라요. 얘는 뭘까요? 또 얘를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태 루비 페랭인 줄 알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거 보세요. 채송아 지금 피었던 중에서 제일 많이 폈어요. 지금 13송이가 이렇게 피었답니다. 아주 각양각색 요렇게 지금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피기도 하고 반반씩 피는 애 오늘은 꽃이 안 폈네요. 반반씩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 요거랑 요거랑 해서 반반 섞여서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분홍색 한쪽은 흰색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요 아이 사진이 제 유튜브 그 푸셔에 있는 얼굴이 요 아이거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 얼굴이거든요. 아우 너무 예쁘다. 제가 맨날 8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요 아이들 이렇게 다 많이 핀 모습을 못 봤어요. 낮에 오면은 요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낮에 뜨거우니까 그리고 올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와서 못 본답니다. 아유 예뻐 진짜 채송아. 얘는 그냥 조그만 애가 아니라니까요. 꽃송이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왕큰 얼굴 큰 얼굴 채송아. 제가 그냥 이름을 몰라서 큰 얼굴 채송아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아유 얘는 꽃 마치 한 몸인 듯 근데 두 송입니다. 요 속에서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요거는 풀이야. 너 이거 세부름 너 채송아인 척 하는데 나는 다 알아. 예쁘죠. 진짜 예쁘죠. 얘 노랑공이도 얘 진짜 물을 엄청 좋아해요. 얘는 물꽂이로도 얘가 삽목이 잘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좋아해서 장마철에 얘는 아주 완전히 자기 세상인 듯 아주 물을 흡수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 밀레니엄 벨은 제가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땅에 축축 늘어져 있었는데 아주 그냥 싹둑 잘라줬어요. 싹둑 잘라주고 요런 아이들은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좀 노리끼리 해지네. 요 빨간색 얘는 아무래도 쉽게 그렇게 막 커지지는 않네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뭔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제가 얘 성에 안 차게 해놔 봐요. 그러니까 꽃이 그리고 나무가 풍성해지지가 그래서 안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겠죠? 아유 예뻐 아게라텀. 아 정말 매력 있어요 아게라텀. 얘도 지금 캄파눌라? 캄파눌라 이름이 갑자기 캄파눌라도 이렇게 하나씩 꽃피어주는데 이 꽃송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피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아주 촉촉하게 피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야곱야곱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요. 여기 한 차례 피고 지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아주 그냥 확 펴주는 것도 아니고 야곱야곱 피어지고 있답니다. 여기는 겹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루비 목마가래. 진짜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있는데 요 아이가 뭐였지? 요 아이가 참 핑크색이었다. 핑크색이었는데 얘가 가셨어요? 가신다네요? 가신다는데 어째 보내드려야지 뭐.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던 아이인데 가신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너는 내 편이 아니었구나 잘 가라 그리고 보내는 중이랍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빨간 건데 빨간 거 노란 거 저기 흰색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잘 있는데 얘는 편견 안 했는데 예뻐 했는데도 가야네요. 이거 노벨리아 꽃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한박 피고 있습니다. 꽃이 이게 꽃 모양이 꼭 숫잔대처럼 생겼죠. 야생아 지금 3년차잖아요 제가 키우면서 진짜 심기를 잘했다는 아이들, 선택을 진짜 아주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 요 후룩수는 진짜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여름 꽃밭을 진짜 장식해주는 꽃 중에 요 후룩수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내년이면 여기 요곳이 후룩수 풀룩수 여러 종류들 지금 심어놨잖아요. 지금 제가 심어놓은 종류는 코스모폴리탄. 얘는 이름이 없다. 얘가 이름 뭐였지? 얘는 이름이 도망가 버렸네요. 얘도 그렇고 이름표 없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뭐 그레나 드림, 뭐 썬라이즈가 이거 훅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미스린 가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뭐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까 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이제 꽃이 이제 다 했네. 네온 플레어인지 얘도 이제 요렇고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다 졌어요.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다 졌지만 미스 페페 이쁘죠. 얘도 이제 꽃이 피면서 지면서 이런 상태로 있어요. 미스 페페. 진짜 플록스 후룩스는 진짜 꽃밭에 꼭 심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답니다. 나타샤도 이제 다 돼서 꽃이 다 졌네요. 이런 후룩스 플록스는 꼭 심어야 돼요. 진짜 저는 이런 아이들을 심어줬다는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요거 리아트리스의 매력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 진짜 선택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심어놓은 아이. 월동도 잘 되죠. 플록스 후룩스는 월동은 기본이에요. 기본. 리아트리스도 진짜 제가 탁월한 선택을 한 듯 합니다. 잘 심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제가 심은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씨앗을 예프론에서 씨앗 받아다가 작년에 그냥 꽃밭에 그냥 한쪽에 묻어놨거든요. 근데 얘가 리아트리스라는 걸 모르고 그냥 뭔가 화초 같은 느낌이 나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씨앗으로도 이렇게 잘 되고요. 얘가 또 월동도 되게 잘해요. 지가 알아서 깨어난답니다. 이렇게 얘는 위에서부터 볼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 제일 먼저 펴가지고 위에는 보기 흉한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을 다. 근데 소복한 거는 위에 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이렇게 소복하게 피는 듯합니다. 탁월한 선택한 리아트리스. 그리고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는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지금 요거 요 색깔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노란색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요 색깔이 그냥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어요. 하늘바라기 요 색깔이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거 보세요. 엄청 풍성하죠. 이것도 월동하에서 깨어난 아이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 바라기도 진짜 제가 선택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답니다. 너무 예뻐. 이거 디기탈리스인데 아, 사진에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색깔이에요. 노란색이네요. 여기 노란색. 아, 예쁜 색깔이 있던데 저희가 이거 선택을 아주 잘못했네요. 요게 디기탈리스 선셋이라는 아이인데 사진상으로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도 요게 하나 가득 펴주면 괜찮겠네요. 디기탈리스 그리고 에키네시아 오 막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밥도 이렇게 많아지고 요거 한 촉씩 심은 건데 지금 5촉 심었거든요. 나무가 지금 제 맨 밑에 요런 나무들을 막 다 잘라줬어요. 숨 좀 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줬답니다. 아이고 예뻐. 요런 것도 심어 놓으면 좋죠. 근데 이제 노지 월동이 안 되니까 조금 그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거 지금 포트가 좀 큰 거였었거든요. 이게 15cm 분에 담겨져 있던 건데 요게 7,000원인가 가격이. 그렇게 해서 설이 올 때까지 꽃을 본다면 그 가격은 다 하는 거잖아요. 가성비도 좋죠. 꽃도 예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저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지 월등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꽃 흰색 겹 데모루. 흰색이라고 하지만 결코 흰색 같지 않는 보라색 같은 요것도 아주 잘 심은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아마렐리스 완전히 다 폈습니다. 완전히. 아우 제 한송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제 한송이가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따줘야지. 아 얘를 따주려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자연스럽게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서 그냥 자르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아유 진짜 이래가지고 제가 딱 이거 영상에 보고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네 송이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마릴리스 아 요것도 저는 가을에는 들여가야 돼요. 요거 베란다에서 제가 작년에 데리고 와서 그냥 마사토에다 묻어가지고 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저희 그 베란다가 좀 추워요. 영하 3도 4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스티로폴에 담아서 뚜껑도 스티로폴로 해서 덮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베란다 월동을 한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요 아이가 얘를 분촉을 해야 되는지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몸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 10개는 되나 봐요. 완전히 아마릴리스 완전 부자입니다. 부자. 이거 하나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왕크니 아주 얼굴 큰 아이 예쁜 사장님이 요거 큰 거 데려가라고 요거 큰 거를 내어주셔 갖고 이거 10,000원에 구입한 건데 지금 대박이잖아요. 이렇게 촉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릴리스 완전 부자입니다. 부자. 내년에는 요거를 한번 상황을 보고서 좀 나눔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너무 예쁘죠? 저 아는 지인들이 눈독을 내리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조금 나눔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이쁘죠? 요것도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듯합니다. 제가 여주다영님 그 영상 보고 아주 그냥 그때부터 제가 아마릴리스 보이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구입한 거 아주 선택을 아주 잘한 듯합니다. 너무 잘했죠? 요거는 지금 범부채예요. 범부채도 꽃이 예쁘긴 굉장히 예뻐요. 진짜 너무 매력있어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지금 딸기맘님이 요 범부채 잊지 말아야지 했는데 얘가 잎이 이렇게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한데 꽃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심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저희 여기 북부에서도 월동이 됐으니까 강릉에서도 월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 푸른 게 많은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심으시면 좋을 듯요. 그럼에도 이 꽃을 보겠다고 심으신다면 범부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땅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두 군데 피어 있는데 지금 한참 이 범부채가 필 때인가 봐요.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 많이 맺혀 있습니다. 범부채도 탁월한 선택인 듯 합니다. 예쁘죠? 제가 처음 야생화 심을 때 이 숫잔대를 요거랑 펜스테몬 그거를 두 가지랑 또 그 칠색 국화인가 그거 세 가지를 심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완전히 반해버렸는데 요 아이가 글쎄요 그때는 이게 월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해에 펜스테몬은 노지 월동이 힘들다는 건 알았는데 요 아이가 안 나왔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게 올해 또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요게 노지 월동을 하는지 아는지 이게 노지 월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덮음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 숫자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올해 이제 한번 월동을 한번 또 해보고 안 되면은 조금 아쉽죠. 근데 요게 월동만 노지 월동만 된다면 진짜 금상첨화죠. 월동도 잘하고 꽃도 예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올해 한번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노지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숫잔데도 예쁘긴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거 와인컵 지선이 진짜 요것도 아주 저의 탁월한 선택이랍니다. 요게 노지 월동도 잘하고요. 얘가 화분에서도 겨울에 여기 월동을 하고 깨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올해 처음 키우기는 하는데 봄에 제가 예쁘른에서 이 화분 그냥 막 굴리다시피 한 화분 그냥 그 신경도 못 써줬다는데 화분에서 그냥 월동을 하고 깨어나는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심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못 찾았는데 엄청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와인컵 지선이 이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이렇게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넝쿨송이라서 그냥 이렇게 화분에 담아놨어요. 화분에 담아놨는데 아마도 얘가 땅에 묻어 이렇게 화분째 묻어놔서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니까 얘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얘가 올 때 산들 야생화에서 데리고 올 때 후질근했거든요. 애가 이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인물이 납니다. 인물이 나. 지금 오늘 이렇게 꽃이 세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송이 너무 예쁘죠. 와인컵 지손이도 아주 완전한 탁월한 선택이랍니다. 또 제가 예뻐하는 아이 청강초롱 얘는 진짜 심을 데 없어도 얘 심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은 심을 데 없어도 꼭 심으세요. 저의 탁월한 선택의 이 아이 청강초롱 진짜 꽃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벽가지에서도 꽃이 계속 올라오고 얘도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계속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청강초롱 닮아서 이렇게 한쪽에다 청강초롱 옆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가 청강초롱이에요. 청강초롱 보이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심으세요. 딸기만 다른 거 심지 말고 요 청강초롱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꼭 하나씩 심어요. 왜냐면 딸기맘도 노지 월동 원하는 걸 찾고 있으니까 요 청강초롱 글쎄요 화려한 거 싫어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보라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청강초롱도 너무 예쁘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또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꽃 하이트 캔디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요 아이 보세요. 얘가 지금 이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얘가 지금 이쪽에 옮겨오면서 올라오는 애를 옮겨오다 보니까 얘가 밥이 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한아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야 될 만큼 한아름이 되었어요. 요것도 진짜 저의 탁월한 선택이랍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 화이트 캔디 진짜 꼭 심어보세요. 화이트 캔디 전 진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아이들 진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자면 진짜 끝이 없을 듯 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노지 월동 되는 아이들 요 아이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꽃 중에 화이트 캔디 이렇게 예쁘답니다.
좁쌀꽃은 또 빼놓을 수 없죠. 좁쌀풀꽃 얘도 진짜 제가 이거 이제 처음에 제가 야생화를 시작할 때 예쁜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심어보라고. 근데 그때는 얘가 꽃이 안 폈어요. 가을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뭐가 하나 쑥 올라오더니 요런 꽃을 피워주는데 완전히 별처럼 노란 별처럼 꽃이 피워주는데 진짜 너무 현 너무 막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번식도 잘해요. 번식도 끝이 없이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요거 좁쌀풀꽃도 보이면 꼭 한번 심어보세요. 저의 탁월한 선택 좁쌀풀꽃 지랍니다. 오늘을 이렇게 제가 다 담아드리진 못했어요. 제가 선택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진짜 하기를 심기를 잘했다 하는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에 또 안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2편에서 또 탁월한 선택을 한 아이들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들 또 2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탁월한 선택이 괜찮았는지 보시고 님들도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더위 먹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